내 성원들과 함께 현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시었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이신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4월 18일 새벽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대 성원들과 함께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시었습니다. 황명소 동지, 최경애 동지, 김양곤 동지, 리재일 동지, 리병철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백두산 해도지를 부감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바람이 초당 25m로 강하게 불어치는 백두산종에 거연히 서시어 백두산 칼바람을 한몸에 맞으시며 저 멀리 동쪽 하늘가를 바라보시었습니다. 아침 7시 40분경 시난개를 후리에 두른 백두리 영봉과 기암 절벽들의 감색 붉은색으로 조화를리는 아름다운 노을이 피어오르고 삽시에 그 색깔이 점점 짙어지는 속에서 진한 불덩어리가 솟구치며 백두산 해돋이가 시작되었습니다. 해돋이를 맞이한 백두산은 세찬 눈보라 돌풍을 일으키며 천지조화를 일으켰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정말 멋있다고, 백두산의 기상은 볼수록 장엄하다고, 백두산 해돋이는 그 어디서나 볼 수 없는 황홀하고 아름다운 절경이라고, 맑은 아침에 날아 조선의 새날은 백두산에서부터 밝아온다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넋이 깃들어 있고 선군조선의 기상이 응축되어 있는 조종의 산 혁명의 성산이며 조선혁명의 발원지, 승리의 상징, 선군혁명의 영원한 등대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발걸음 따라 서란풍이 휩쓰는 험한 산중에 결심 품고 싸워가는 우리 혁명군이라는 혁명가요를 높이 부르며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대가 백두산 마루에 도착했습니다. 백소를 날리며 세기의 하늘 높이 솟아있는 백두산에 오른 답사행군대 성원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붉은 길을 휘날리며 목청껏 만세를 불렀습니다. 백두산이 칼바람을 더욱 세차게 휘몰아치며 화답했습니다. 맵잔 바람이 눈갈기를 날리고 돌가루를 뿌리며 눈앞을 가리웠으나 전투비행사들의 가슴마다에서는 백두의 칼바람으로 마음을 싣고 백두의 넋과 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려는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가 맥동치고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눈보라치는 백두산에 올라 백두의 칼바람을 맛보아야 백두산의 진짜 맛을 알 수 있으며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성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지게 된다고 하시면서 백두산으로 오르는 길은 그 어떤 핵무기의 위력에도 비할 수 없는 귀중한 정신적 양식을 안겨주는 길, 백두의 혁명전통을 빛내어 가는 길, 영광 넘친 조선혁명의 명맥을 꿋꿋이 이어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심장 속에 영원히 품고 살아야 할 숭고한 정신이라고 하시면서 이 정신을 안고 살면 세상에 무서울 것도 없고 못해낼 일도 없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종훈 동지께서는 백두에서 시작된 우리 혁명의 행군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전투비행사들이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지켜보고 있다는 비상한 자각을 안고 조국의 푸른 하늘을 지켜가는 길에서 항일혁명 선열들의 백졸불굴의 투쟁정신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선군혁명의 계승자로서의 성스러운 사명을 다해가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백두산종에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전투비행사들이 부르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와 김종훈 결사옹이 구호의 함성이 백두산 하늘가로 울려 퍼지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종훈 동지의 하늘같은 믿음 속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한생토록 가슴 깊이 간직하고 살아야 할 정신적 제보를 받아는 전투비행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와 맺은 정을 운명의 핏줄처럼 간직하고 다가오는 조국통일 대전에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으로 역사가 알지 못하는 김종훈 육탄 결사대의 하늘 신화를 창조함으로써 백두산에서 시작된 하늘길을 저 멀리 한라산 끝까지 반드시 이어놓을 불타는 결의를 다졌습니다.